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서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고흐의 편지입니다. 고흐는 자신의 후견인이자 동반자이며 사랑하는 동생이었던 테오 반 고흐에게 600통이 넘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고흐는 예술가로서의 정신적 고뇌와 진실한 내면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고흐의 편지 두 번째. 목회자가 되겠다는 의욕으로 반 고흐는 결국 5월에 암스테르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외삼촌 J.P. 스트리커르의 신중한 배려하에 신학 공부를 하려면 통과해야 하는 국가고시를 준비합니다. 그는 M.B. 벤더스다 코스타의 지도를 받으며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아침부터 밤까지 재미있게 열심히 배우면서 일요일마다 가능한 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림 같은 부두와 운하가 있는 암스테르담에서 그는 램스게이트와 렘브란트 동판화를 기억해냈습니다. 그가 방에 붙여놨던 복지화들은 그의 하느님 사랑이 예술 사랑과 짝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암스테르담 1877년 5월 19일 태호야, 우리가 함께 보낸 그 멋진 날들을 결코 잊지 못할 거야. 네가 에덴에서 귀가해 편지를 보았는지 알고 싶구나. 집에서도 좋은 시간이었을 테지. 그러니 곧 편지로 그날 어땠는지 알려다오. 네 포트폴리오에 넣을 것을 동봉한다. 제이 마리스의 그림을 석판화로 찍은 것인데 하느님 왕국의 가난한 사람을 연상할 수 있지 않을까? 네덜란드 화가인 몰링어르 그림을 찍은 석판화를 본 적이 있니? 나는 못 봤어. 라틴어, 그리스어 책을 구하곤 했던 유대인 서점에서 판화 한 무더기에서 13장을 골라 70센트에 샀으니 운이 좋았지. 내 작은 방에도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몇 개 붙여둘까 했어. 새로운 발상이나 기분 전환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게 어떤 것들인지 말해줄게. 그럼 너는 그림들이 전부 어떻게 보일지 알 테고 내가 어떻게 걸어놓았는지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야민한 것 하나, 내 방에 걸려있기도 한 것. 마리스의 학교에 가는 꼬마, 보스봄꽃 5장, 반데어 마텐의 밀밭의 장례 행렬, 이스라엘스의 눈 내린 겨울길을 가는 가엾은 사람, 또 오스타데의 화실과 알레보의 그림도 있어. 겨울날 아침에 작은 노파가 눈을 맞으며 길거리에 앉아 석탄으로 물을 끓이는 모습인데 이것을 코르 삼촌에게 생일 선물로 보냈어. 이 유대인 책방에는
여전히 좋은 것들이 수없이 많어. 그런데 더 살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도 내게 없는 한두 장을 더 건졌어. 그렇다고 컬렉션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지만. 어제 코르 삼촌이 옛날 종이를 한 묶음 보내주셨어. 너한테 써보내는 편지지 같은 종이인데 여기에 그림을 그려도 좋지 않을까? 꽤 많이 그려보았는데 쉽지는 않아. 그래도 꾸준히 연습해서 익숙해져야지. 담쟁이는 날개 없이도 기어오른다는 것을 명심하자. 담쟁이가 담을 기어오르듯이 펜으로 종이를 더듬을 거야. 누군가 자기 일을 할 때 사고와 관찰이 미흡하면 더 능력이 뛰어난 이의 축복과 지도를 받아 자신감을 키워야 해. 실로 진지하고 자신의 영혼을 빛으로 끌어올리길 갈망하는 사람들이면 인정하고 경험해야 하는 덕목이지.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밀가루 반죽에 효모를 넣는 것 같은 일이야.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진심을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그저 하느님을 믿고 그 믿음에 매달리고 그냥 그분께 맡기자꾸나. 하느님 말씀이 거기 바위산에 이것을 영원히 새겨두거라. 모두들 그것을 붙잡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읽어보아라. 언젠가 단단한 바위도 금이 가고 큰 산도 뚫리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은 진실로 흔들리지 않을지니. 꼭 할 일을 하고 그것이 바른 길임을 확신한다면, 다시 말해 열린 문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하느님이 많은 사람의 가슴에 위대한 자 못지않게 단순한 자에게도 아버지나 얀 코르 아저씨들 못지않게 아르트센에게도 심어준 오래된 신념을 어느 정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일이 렘브란트, 밀레, 보스범 등에도 일어났지. 또 이름 모를 숱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테고. 조금 다를지라도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거나 최소한 그 자취를 볼 수 있어. 그분은 우리 누구와도 멀지 않아. 어디 작은 교회 같은데 연결해 주지 않을래? 내가 그러도록 하느님이 들어주실 거야.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어. 그럼 우리는 일상에 감사하자. 실로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오직 선량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도하자.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누구에게나 쉽지 않았던 혹한의 겨울날, 새해 전날 밤에 아버지가 기도했듯이 말이지. 그 기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지. 오 주님, 저희를 묶어주소서. 서로 우애를 도탑게 할 뿐 아니라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 영원한 결속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도록 해주시고 모든 죄악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께 이 세상에서 저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나이다. 지나치게 자책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 다음에 올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로이스탈, 반호이겐, 보스범 등의 그림을 보면 슬프더라도 늘 기뻐하라라는 말을 되새기게 돼 우울할 때도 마찬가지야. 일요일쯤에 다시 습작을 보러 오지 않겠어? 다시 세베닝원의 작은 교회에 가고 싶구나. 모두에게 안부 전하고 내 마음의 악수를 받아다오. 네가 진정 사랑하는 형, 빈센트. 어제 나는 뮐슐레의 초상화를 보았어. 조심스레 뜯어보면서 잉크와 종이를 오가던 그의 삶이 생각났지. 밤에는 피곤하고 일찍 일어나고 싶어도 잘 안 되지만 차차 나아지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성신 강림 대축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스트리커를 삼촌 내에서 보낼까 해. 암스테르담 1878년 4월 3일 우리가 이야기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무심결에 지금 우리가 바로 엊그제 우리라는 말이 떠오르더라. 그렇다고 고인물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발전하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런데 이런 말을 잘 지키자면 자유롭고 자신 있게 만사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 길에서 어긋날 수도 없지. 어제의 우리가 바로 오늘의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었어. 그들이 정한 근본 법칙이 증명하듯이 아마 끝까지 그렇겠지? 그런 법이란 저 높은 곳의 빛과 불 같은 손끝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거야. 정직한 사람이 좋잖아. 앞으로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하려면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어야지. 이런 부류에 든다고 확신할 때 우리는 조용히 자신 있게 자기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궁극에는 열매를 맺으리라 믿으면서 언젠가 교회에 들어선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대. 내 열성에 속고 잘못된 길을 따르고 그래서 잘못된 걸까? 내가 이런 불확실성을 없앴다면 결국 이기고 성공하리라는 확신만 있었다면. 그랬더니 이런 목소리가 들렸대. 그렇게 확신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확신대로 행하라.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더는 불신하지 않고 오직 믿으면서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갔고 의심도 주저도 없이 일에 매달렸지. 역사를 알기만 해서는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사람으로 성숙하기 어렵겠지. 특히 어느 시대에나 단호한 인물들은 성서의 역사부터 대혁명의 역사까지, 오디세우스부터 디킨스와 뮐슐레의 책까지, 렘브란트나 브루통의 잘못 자란 풀, 밀레의 한나절, 드 그루와 브루옹의 식전기도, 드 그루의 신참이나 듀프레의 큰 참나무, 심지어 미셸의 방앗간이나 모래판 같은 역사와 작품에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슬픔에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늘 기뻐하는 존재는 양질의 효모 가득한 생각과 행위를 굳게 붙듦으로써 선한 행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거야.
이는 우리네 삶이 결실을 맺을 때 분명해지겠지. 높은 곳의 빛은 구름 뒤에 숨어 있어서 항상 우리를 비추진 않아. 그러나 빛이 없으면 인간은 무가치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살 수도 없어. 저 높은 데에서 비치는 빛 속에 있는 믿음 없이도 살 수 있고 그걸 얻느라 수고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 필시 그들의 희망은 부서지고 말 거야. 이런 의무에 관해 또 무언가 좋은 것에 이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고 우리 목표는 무엇보다 명확한 위치, 또 자신을 완전히 바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잖아. 그리고 우린 바로 이 점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어. 그래, 우선 목적을 잘 설정해야 하고 평생 일하고 노력한 끝에 거둔 승리가 일찌감치 거둔 승리보다 더 낫지. 진지하게 살면서 진정 어려움과 환멸을 겪은 사람, 그러나 그런 것에 결코 굴하지 않는 사람이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상대적으로 성공한 사람보다 더 소중해. 눈에 띄게 피상적인 가치를 입증하는 사람들이야 많지만 일하는 자들아, 힘들고 슬프며 고달프게 사는 일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말에 걸맞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 결코 굽히지 않고 일과 싸움으로 살아가는 상처를 간직한 사람들이야 이들처럼 되어야겠어. 그러니 우리 불굴의 하느님의 은총으로 앞으로 나가자. 나는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해. 좋은 것을 말할 준비를 갖추고 또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내가 확고한 신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러 나서기 전에 상당 시간 준비한다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진지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무슨 일이든 최상을 지향하게 되지 않을까? 비록 불가피하게 버거운 고난과 환멸을 맛보게 되더라도 말이지. 우리가 중대한 잘못이나 못된 짓을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열의가 중요한 게 사실이야.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또 초라해지거나 지나치게 신중해질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사랑해야 해. 진실한 힘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이루고 그렇게 이룬 일은 무엇이든 좋은 것이니까. 이런저런 책, 예컨대 뮤슐레의 제비, 종다리, 밤꾀꼬리, 가을의 동경, 여기에서 한 부인을 본다, 이 작고 특이한 마을을 사랑한다를 읽으면서 감동하는 까닭은 소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쓴 것이기 때문이야. 가령 쓸데없이 쉽게 늘어놓을 수 있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깊은 울림이 있는 말을 조금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불려다니기도 하지만 혼자서 조용히 작업에 몰두하기 좋아하고 거의 친구를 원치 않는 사람이야말로 군중들과 세상의 틈바구니를 가장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가 어려움이나 걱정이 없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너무 쉽게 살아가려 해서도 안 되지. 가장 교양 있는 환경에서는 물론이고 최상의 사회와 가장 유리한 환경에서조차 로빈슨 크루소 같은 창의성을 어느 정도는 간직해야 하고 혹은 자연의 자식으로서
영혼의 불꽃을 절대로 꺼뜨리지 않아야 해. 청빈하게 살아가고 그것을 소중히 하는 사람은 커다란 보물을 갖고 항상 자기 의식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거야. 즉,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사람은 결국 친구를 얻고 절대 혼자가 되지 않겠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해. 그런 사람은 고통과 슬픔이 따르더라도 결국 세상살이의 온갖 난관을 물리칠 거야. 어떻게든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보다 더 현명할 수 없고 어떤 상황과 장소에서나 어찌되든 간에 그분을 더 잘 알려고 노력해야 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런 건 성경에서 배울 수 있어. 모든 것이 언젠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경이롭다고 믿는 편이 좋아. 그게 진실이니까. 종종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자기 감정을 감춰야 하더라도 풍부한 감성과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해.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밝힐 수 없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좋아. 그런 것은 마치 가난하고 소박한 사람, 여자들과 아이들이 자연스레 드러내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하느님이 낳을 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것, 그리고 우리가 파괴하려 들지만 않는다면 누구든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바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 사람의 요구도 이해 못지않게 끝이 없을 뿐 아니라 터무니없고 때로는 쉽게 만족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얻을 때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지. 그래서 모든 위인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다른 누구보다 깊이 생각하고 찾고 일하며 인생이라는 심해를 깊이 파고들면서 좀 더 사랑했던 사람들을 인정했던 것이지. 그러니 우리 조용히 앞으로 나가자. 각자 발걸음대로 영원히 불을 밝히면서 가슴을 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함을 알고 있으니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믿자.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믿고 꿈꾸고 견디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야. 나약하게 고민하지 말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다 치자.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는데 그건 약점이 없다는 그 사실이야. 자신이 정말 현명하다고 믿는 사람이라도 거듭 바보처럼 행동할 수 있는 법이야. 오늘의 우리가 바로 어제의 우리니까. 말하자면 정직한 사람들, 인생의 시련으로 단련되어 내면을 다진 사람들은 하느님 은총으로 타고난 대로 확신하겠지. 우리의 운명이 어떤 것이든 태호야, 내 일이 번창하고 하느님이 모든 일에서 너와 함께 하시고 또 성공해야 할 텐데. 내가 떠날 때부터 손 모아 바라던 거야. 내가 많이 사랑하는 형 빈센트. 출연 박일, 송도영, 음악 이춘화, 기술 홍창훈, 연출 박건삼, 유철민.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BS 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고흐의 편지 세 번째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In colors on this snowy, leaning land, 이 프로그램은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 What you try to say to me, how you suffer for your sanity.